아, 그러면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 자, 방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거는 오티스트럭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요소의 타입들, 요소의 종류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머터리얼의 종류들, 프로퍼티의 종류들, 하중의 종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요런 애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구조 선형 해석을 진행을 할 텐데, 구조 선형 해석에서 정확하게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그 구조 선형 해석, 즉 유한 요소 이론을 가지고 구조의 선형 해석을 어떻게 푸냐에 대한 거를 지적 강성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적 강성법이라는 건 사실 손을 풀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직접 강성법 자체가 손을 풀수 있는데, 손을 푸는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구조해석 솔버의 governing equation, 지배 방정식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basic equation 있는데, 그게 관련적으로 예로 사용합니다, 예로. 운동 방정식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운동 방정식. 운동 방정식에서 제가 요 공식을 활용을 합니다. 요 공식으로. 이거 다 아시죠?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다 안다고 하셨으니까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강성하고 강도의 차이가 뭐예요? 강성은 힘을 받았을 때 변형이나 그리고 강도는 이제 손목 강도나 인장 강도처럼 재료의 전체 하단이나 반영 언제 변형돼서 오케이, 오케이.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박수 한번 주죠. 잘 설명 되는데. 강성 강도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난 알았다듯이,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강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구조물이 변이나 혹은 하중을 받았을 때 버티는 정도, 그 정도를 얘기를 해요. 저항하는 정도. 그게 강성이에요. 단위가 달라요, 강도랑은. 강도는 뭐예요? 어떤 하중을 받았을 때 발생된 응력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자, 여기서 K라는 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성은.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선형 해석이잖아요. 여기 하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X가 어떻게 할까요?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선형 해석에서는 이 K가 고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K가 탕성 계수가 아닙니다. 그죠? 탕성 계수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해되셨죠? 자, K라는 것은 한마디로 글로벌 이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X는 디스플레이스 이제 벡터에 대한 항렬이 될 거고요. 그다음 F가 바로 폭스 벡터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단면적이 다음과 같이 A1, A2로 구성되어 있는 보호 모델이 있어요. 길이는 각각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한쪽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벽에 박혔나 봐요. 그죠? 벽에 박혔나 봐요. 이렇게 됐고 여기다가 10kN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요게 재료 특성을 보니까 탄성 계수가 약 210기가파스칼 짜리예요. 자, 얘를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입니다. 어떻게 풀까요? 자, 지적 강성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풀수 있을 거예요. 먼저 하면 얘를요, F의 모델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짜잔 하고 구성됩니다. 자, 이게 보면은 요소가 하나, 두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1번, 1번. 즉 단면적에 따라서 요소를 이렇게 두 개로 각각 분류를 했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이 절점이란 걸 통해서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도 절점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절점이 있을 거고요. 절점 세 개에 두개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맞나요? 1번 절점에는 보니까 뭔가 변이가 발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3번 절점에서는 뭔가 하중이 또 들어가고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요 엘리멘트에 대한 이 요소들에 대한 매트리스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아까 강성 행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 K라는 게 얘는 실제 요 고체역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요런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K1이라는 것은 바로 1번 요소에 대해서 요 공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푼 겁니다. 이렇게. 푸니까
요 L 값하고 E 값이 A 값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잖아요. 여기. E 값 있고, 단면적 값 있고, 길이 값 있고. 요걸 계산해서 풀면은 다음과 같은 행렬 값을 얻어내게 돼요. 그럼 K2에 대해서도 풀어볼게요. 이렇게. 아까 K1에 대해서 이렇게 풀었고. K2에서도 풀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행렬 값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K1과 K2가 서로 따로 놓은 놈이 아니죠? 하나의 단일한 거동을 보이게 되죠. 절점 2번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체 글로벌 매트리스화를 시키며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KX는 F였잖아요. 그죠? 이 각각 행렬이잖아요. 행렬. 매트리스잖아요. 자, 하중이 3번 절점에 들어갔어요. 3번 절점에 들어갔죠. 1번, 2번, 3번 중에 3번 절점에 들어갔죠. 그죠? 그 다음 1번에 있는 변이. 아, 그다음 변이. 여기 1번, 2번, 3번에 대한 변이는 저희가 지금 모르죠. 미지수죠. X1, X2, X3. 자, 이걸 풀어나가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즉, K, F, X. 맞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불필요한 걸 빼죠. 자, 뭐, 가장, 제일 먼저 뭘 빼냐면은, 자, 1번. 아까 여기 1번 절점이었잖아요. 1번 같은 경우 X에 대해서 변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빼버리죠. 그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2번에 하중이 없잖아요. 그죠. 하중이 없고, 3번이면 하중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 행렬식을 풀게 되면 X2번과 X3번에 대한 변이가 이렇게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변이에 산출된 거를 우리가 변이를 통해서 뭘할수 있어요? 변형되기 전에 변이, 변형되기 전에 양과 변형되고 난 후에 양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B가 뭐죠? 스트레인이죠. 스트레인은 무차원이죠. 그럼 이 스트레인이 계산되면 우리가 뭘 계산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얻을 수가 있죠. 이 공식을 통해서. 맞죠? 이해되죠? 이거 고착하게 저희가 다 배운 거잖아요. 일정 이전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 시그마 계산, 응력이 계산됐어요. 그러면 응력을 여기 단면적에 다시 넣게 되면 포스가 이렇게 다시 산출되게 되죠. 그죠? 요런 과정이 직접 강성 행렬법이라는 걸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요것이 유한 요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푸는 거. 즉 뭐냐?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모델이 야 이거 어떤 모델이 있는데 테러 당했어. 자, 이런 모델이 있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런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힘을 확 가한단 말이죠. 힘을, 아, 얘가 있구나. 얘를 가지고 힘을 가하는데, 요 모드에 들어가. 이런 것도 참 녹화되면 좋을 텐데. 여기다 힘을 쭉 가하는데요. 가하는데, 얘를 우리가 CAD 프로그램이, CAD가 있겠죠. CAD를 하이퍼메쉬에 불러와서 메싱을 딱 해요. 그래서 하중 주고 구속 조건 줘서 계산하게 되잖아요. 그 계산한 과정들이 요런 비슷한 형태로 가요. 이런 비슷한, 실제 이렇게 직접 강성법을 가진 않고, 뒤에 뭐, 저기, 변분법 써서 막 이렇게 하긴 한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도출될까요? 변이가 도출되겠죠. 변이가. 이제 변이가 먼저 도출되고, 그 다음에 변형량이 도출되고, 그 다음 응력이 도출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변이가 가장 정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변이가 가장 정확한 값을 가지게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직접 강사행렬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하는데, 즉, 푸는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가지고 다루는 문제들은 전부 다 복잡한 형상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 복잡한 조건들을 받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복잡한 형상은 CAD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다 칩시다. CAD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그럼 복잡한 조건을 어떻게 만들까요? 복잡한 조건들. 제가 만든 조건을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해석 프로그램 상에서 내가 조건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죠? 그건 엔지니어가 판단을 내려야 돼요. 엔지니어가. 어떤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어떻게 하중을 어떻게 어디서 받을 것이며 어떻게 구속이 될 것이며 이런 것들요. 우리가 이 작업을 여러분들을 계속 해왔어요. 몇 년간. 몇 년간. 내가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몇 년만 해왔어요. 뭐 해왔어요? 뭐. 자유물체도 기억나죠? 자유물체도. 자유물체도 작업했잖아요. 우리 이때까지 연습문제 풀면서.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서 여기 헬리콥터가 이렇게 있어요. 헬리콥터가. 실제 헬리콥터가. 헬리콥터를 칩시다. 뭐 생긴 건 아닌데. 자, 헬리콥터인데 여기 내가 요걸 설계를 해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잘 만들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고착각 시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풀었을 거예요. 혹은 뭐 요걸 잘 설계해야 된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풀었을 거예요. 여기에 구석이 들어가고 여기 하중 주고. 그죠? 요 과정. 이렇게 단순해가는 과정. 요 과정이요. 요 과정은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받는 거거든요. 대학교 학부 과정에서. 맞죠? 네. 기계과 아니신 분 없죠? 네. 자, 그래서 요렇게 단순해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센서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우선적으로 돼야지 그 다음에 메싱을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요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대상이 뭔지 내가 적합 얘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이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은 뭐가 있는지 얘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어떤 하중들을 받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재료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예측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뚝딱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근데 그건 여러분들 이제 노하우를 쌓아 나가셔야 될 거고요, 그거는. 한 번에 뚝딱 되면은, 이거 말 필요 없죠. 왜?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쌓으실 수밖에 없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도 계속 경험을 쌓고 있는 중인 거고요. 자, 그럼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아까 제가 그 옵디스트럭트의 뭐 요소 타입이든, 뭐, 프로퍼티 타입이든, 뭐, 매트리얼 타입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키워드, 혹은 인풋덱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 인풋덱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즉, 인풋덱이라, 인풋파일을 열어보면은, 인풋파일 확장자가 .fm이잖아요. 그죠? fm 확장자를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크게 다음과 같이, 인풋, 아웃풋에 관련된 섹션, 그 다음에, 서케이스 인포메이션에 들어간 섹션, 그리고 벌크 데이터한 섹션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세 가지로. 이게 뭐냐면요. 인풋 아웃풋 섹션은요. 먼저 인풋과 아웃풋에 관련된 뭔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솔버를 통해서 솔버를 계산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123번이라는 절점에 가속도 값을 내가 뽑고 싶어. 근데 이 가속도 값을 내가 바이너리 타입이 아니라 아스키 타입의 파일을 뽑고 싶어. 그랬을 때 뭔가 추가적인 명령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명령을 넣는 것들은 란들, 혹은 내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포맷들, 아웃풋이 나오는데 아웃풋이 내 H.3D가 아니라 뭐 HM을 한번 뽑아보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인풋 아웃풋 섹션 란에서 이렇게 기입이 되게 됩니다. 하이퍼메시에서 작업을 하고 파일을 익스포트 해보면 요 란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인풋 아웃풋 섹션들이.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서케이스 인포메이션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얘가 서케이스라는 게 들어가요. 이 서케이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서케이스라는 것이 하나의 로드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로드 케이스 안에는요. 구속 조건, 하중 조건에 대한 것들 혹은 뭐 만약에 내가 모드하게서 로한다. 그럼 EIGR에 대한 것들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하중 조건이나 SPC 구속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것을 정의했던 넘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ID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ID들이 저장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케이스 안에, 서케이스 인포메이션 안에. 이해되셨죠? 네. 요 실제 제가 파일을 이따가 인풋 파일을 만들어보고 다시 열어볼 거예요. 열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요런 인풋 파일들은요, 다음과 같이 크게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스탠다드 포맷이 이제 픽스드 포맷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총 10개의 이렇게 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10개 란에 각각 한 개 안에는 총 8개의 캐릭터가 이렇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혹은 프리 포맷이라 해서 이렇게 콤마를 사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인풋을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이해되셨죠?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인풋 파일을 가지고 직접 모디파이 하시는 분들은 체인지 값을 밸류를 체인지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요 자릿수 잘 지켜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다음 벌크 데이터 섹션을 좀 보도록 할게요. 벌크 데이터 섹션에는 뭐가 있냐면요. 벌크 데이터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 begin bulk라는 키워드를 먼저 시작을 해요, 항상. 그리고 end data라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벌크 데이터만 이래요. 왜 그러냐면 이 벌크 데이터에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모델이라든지 하중 조건들의 실제적인 정보들이 여기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뭐가 있을 거냐면, 자, 한 번씩 하나씩 좀 훑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이게 로컬 코디네이터 정보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로컬 코디네이터, 왜냐? 우리가 글로벌 좌표계를 통해서 먼저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해석을 하다 보면은 국부전인 좌표를 통해서 하중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국부전인 좌표로 모델링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로컬 좌표계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벌크 데이터 섹션 안에. 이해되셨죠? 그럼 요런 인풋대 카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플러스라고 표기된 게 있죠? 이 플러스란 뭐냐면 여기 예요, 예. 즉, 첫 번째 예열이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확장되는 옵션 열들 있죠? 그 열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요 정보, 요건 뭡니까? 요건 이제 주석 달 때. 즉, 여기 달러 표기가 되어 있으면은, 거기 달러 표기가 시작된 것 뒤에는 뭐 어떤 정보들이 있더라도 얘가 무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석을 표기한다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 그리드. 자, 이 그리드가 뭘까요? 절점 정보예요. 절점. 우리 노드라기도 하고, 절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살펴볼까요? 뭐냐면, 그리드라고 되어 있고, 1이라고 되어 있고, 50, 마이너스 50, 0이라는 정보가 있네요. 자, 이게 무슨 정보일까요, 이게? 즉, 얘가 1번이라는 것을 부여했어요. 어떤 절점에다가. 그래서 걔가 1번 절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까요? 위치가 되겠죠. 글로벌 좌표기 기준으로. 여기는 왜냐하면 로컬 좌표기가 정의가 안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CP라는 란에 글로벌 좌표기 혹은 로컬 좌표기를 정의를 내려주는데 이렇게 비워져 있잖아요. 즉 블랭크로 되는 것은 0과 똑같은데요. 옵티스트럭트에서 0으로 표기되는 것은 글로벌 좌표기에 글로벌 좌표기에 의해서 위치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즉 1번 노드는 X축으로 50, Y축으로 마이너스 50, Z축으로 0인 위치에 1번 노드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번 노드는 50, 마이너스 40, 0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강사님, 이걸 하나 저희가 손으로 만들어줘야 됩니까? 예전에 만들었어요, 사실. 예전에는요. 예전에 이렇게 만들어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하이퍼 메시를 통해서 메싱을 하잖아요. 그럼 걔가 이런 정보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요소 정보가 절점 정보를 제가 확인했어요. 절점들 가지고 우리가 뭘 할까요? 요소가 절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소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때 이 정보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가냐? 자, 보도록 하죠. 자, C코드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C코드. C코드라는 거. C코드4라는 요소. 자, 아까 말씀드렸던 C코드4가 뭐였죠? 4절점 요소였죠? 쉘 요소 중에, 2D 요소 중에 4절점 요소, 사각형 요소. 절점이 4개가 있는 요소인데, 그게 옵티스트럭트에서는 C코드4라고 키워드를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죠? C코드4에 보면은 1번이라는 게 먼저 딱 붙어 있네요. 그죠? 1번이 뭐냐면 엘리먼트 아이디예요. 엘리먼트 아이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또 1번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여기 PID라는 거. 요건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PID라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은 55, 58, 59, 54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거 뒤에 붙어 있는 놈들은 뭘까요? 여기 G1, G2, G3, G4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그리드 아이디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요소를 구성하는 거에, 요소를 구성하는데 이 절점 아이디들을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4절점 요소니까 4개의 절점이 필요하죠. 즉, 그리드에서 만들어진 그리드의 아이디 정보들을 여기다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PID라는 건 뭡니까? 자, PID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PID라는 것은 바로 PCL이라는 걸 가지고 만든 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요건 다음 장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시 설명을 좀 이어나가서, 그럼 3번 요소는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3번 요소는. 58번, 43번, 44번, 59번의 절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소에 PID를 가져왔다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PID를. 그럼 PID가 1번인 녀석이 보니까 PCL이라는 녀석이 있네요. 아까 프로퍼티 설명드렸죠? 프로퍼티 키워드가 있다고. 2D 요소 같은 경우는 주로 PCL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죠? 표 아까 기억나잖아요. 그죠?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또 뒤에 뭔가 정보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첫 번째는 프로퍼티 아이디의 고유 넘버가 될 거고요. 이 넘버들이 엘리먼트 아이디에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넘버는 뭐냐 하면요. 바로 material ID예요. material ID. 1번 material ID는 뭘까요? 여기 material 1이라는 카드 키워드에 1이라는 material 카드가 정의가 되어 있죠. 즉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라고 되어 있죠. thickness거든요. 두께. 두께가 1.0으로 들어가 있네요. 즉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나요? 매트리얼 1번을 가지고 있는 두께 1짜리 요소를 여기다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신 거죠? 자, 이렇게요. 이해되셨어요? pbin 같은 경우에는 pbin 프로퍼티 1번이라는 카드가 여기 바 요소에다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pbin 혹은 pba 프로퍼티들 cbin과 cba 요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프로퍼티 타입 설명했었잖아요. 각 프로퍼티 타입, 각 요소 타입은 c로 시작하는 요소 타입들은 사용할 수 있는 p로 시작하는 프로퍼티 타입이 필요하다고 정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소에다가 재료 물성치랑 그 가지고 있는 단면 특성치 정의 안 하면 어떻게 얘가 계산해요? 감으로? 컴퓨터인데? 기계인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PCL, 1번이랑 PCL이 바로 여기에다가 각각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럼 또 여기서 질문 나올 수도 있어요. 강사님, 저걸 또 우리가 하나씩 지정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이퍼메시에서 되게 간단하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제를 다뤄보면은 좀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매트리얼 1번 카드 아까 잠깐 저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죠? 매트리얼 1번 카드 보면은 1번이란 매트리얼 1이라는 카드에 여기 1번이라는 카드 고유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 이 고유 아이디는 바로 프로퍼티에 각각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카드 정보에는 영스 모듈러스, 시어 모듈러스, 파송비, 그 다음에 밀도 A 같은 경우는 이제 열 확장 계수, 열 팽창 계수라고 하죠. 열 팽창 계수. 그냥 열 팽창 계수, 열 팽창 계수 사용하고 동시에 서머 로딩에 대한 레퍼런스 템퍼레처 값 이런 거 정보들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스트레치 엘리멘트의 댐핑 코피션트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딱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선형 단순 선형 구조 해석 같은 경우에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죠. 탕성 계수랑 화성비랑 밀도랑. 이해되셨죠? 자, 그 외에 이제 만약에 내가 하중을 준다고 해볼게요. 하중을 포스에다가 하중을. 그러면은 포스도 고유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포스라는 2번 포스가 있어요. 그죠? 2번이라는 아이디가 있는데 얘가 두 번째 보면 G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리드의 약자예요. 그리드의 G, 절점. 1번 절점에다가 1번
또 1번이 붙어있죠. 이게 뭐냐면, 세 번째 란은 코디네이터 정보거든요. 아까 0이면 글로벌 JPEG이라고 했잖아요. 1번은 뭐냐면, 바로 여기 로컬 JPEG에 있는 1번 있죠? 이 1번을 가져온 거예요. 즉, 하중이 여기 로컬 JPEG에 따라서 1번 노드에 제하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제하가 됐나요? 어떻게? 어떻게? 여기 보시면, 두 번째는 스케일 팩터. 스케일 팩터는 뭐 없어요. 그죠? 스케일 팩터는 없어요. 1번, 그러니까 N1, N2, N3로 각각 이렇게 제하가 된 겁니다. N1, N2, N3로. 잠시만요. 포인트를,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이거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1번 노드가 아니고 11번 노드입니다. 11번 노드. 11번 노드. 즉, 포스 같은 2번 포스가 11번 노드에 제하가 되어 있고요. 그 좌표계는 글로벌 좌표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잉크 크리는 바람에 헷갈렸네요. 자, 2번 포스가 11번 노드의 글로벌 좌표계로 1.0 스케일 팩터. 1이 곱하기 1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X축으로 0, Y축으로 0, G축으로 마이너스 100. 이렇게 가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잘못 설명드린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포스 같은 경우에, 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2번 포스가 11번 노드의 글로벌 좌표계를 기준으로 0이니까요. 스케일 패턴은 1.0의 팩터를 가지고 S축으로 0.0, Y축으로 0.0, G축으로 마이너스 100의 하중이 가해진 겁니다. 즉, 아까 잠깐 포스 종류, 뭐 프레셔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시피, 포스 같은 경우는요, 절점에다가 하중을 줄 수가 있어요. 절점에다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SPC라는 게 있습니다. SPC. SPC는 라는 게 있는데요. SPC가 뭐냐면, 싱글 포인트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말 그대로, 한 개 포인트에다가 구속 조건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구속 조건을.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SPC라는 걸 많이 쓰는데요. SPC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SPC의 고유 아이디가 1번이고요. 그리고 이 보니까 31번 노드에다가 31번 노드 맞나요? 네, 31번 노드에다가 1, 2, 3, 4, 5, 6총 6개의 자유도, 6자유도로 전부 다 구속을 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프로퍼티 카드에 있는 아이디들, 요소에 있는 아이디들, 머티리얼에 있는 아이디들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포스랑 SPC 아이디는 어디다 활용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죠? 질문해야지 맞겠죠? 자, 우리도 나름 방송 중이니까 한번 짜고 해봅시다. 좀. 네? 자, 보면은 여기 서케이스 보면은 아까 서케이스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포스나 어떤 하중 경계 조건들을 조합한 어떤 로드 케이스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즉 거기에 다음과 같이 SPC 카드, 이런 포스 혹은 요 같은 게 모달 정보가 들어있는 카드인데요. 이런 카드들이 요 아이디, 그 아까 아이디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되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하이퍼메시상에서 여러분들 쉽게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작업들이고요. 이해되셨죠? 네. 자, 제가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은요, 하이퍼메시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 키워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에러를 찾아내거나, 혹은 키워드 변경을 통해서 바꿔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포스를 제가 좀 바꿔보겠다. 하이퍼메시상에서 G축으로 마이너스 100을 줬어요. 자, 그런데 해석을 돌렸어요. 결과를 봤는데, 플러스 G축으로 플러스 100을 주는 것도 어떡할까?
하이퍼메시를 내가 꼈다, 이제 꺾는 상태라고 가정할게요. 꺾는 상태에서 다시 모델 불러와서 다시 하중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거 없이 FM 파일 불러와서 얘를 값을 수정을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바로 런 해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단위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단위죠. 가장 많이 실수하는. 저도 실수해요, 아직도. 저는 뭐, 이건 녹음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인치 단위 정말 싫어하거든요. 진짜 싫어하거든요. 요즘 다 그래도 웬만하면 SI 유닛을 쓰는데, 정말 싫어합니다, 인치 단위. 나는. 내가 진짜 싫어해가지고. 근데 이 단위 통합이 중요해요. 그, 예전에 우주왕복선 중에 미국의 챌린저호 사건 기억나시죠? 챌린저 폭파 사건. 올라가다가 터져버렸죠. 내려오다 터진 거 말고요. 컬럼비아 사건 말고요. 올라가다 터져버렸잖아요. 그 원인이 단위 때문에 그랬어요. 네. 이쪽에는 SI 쓰고 이쪽에는 파운더 단위 쓰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터진 거예요.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 소위. 자, 이런 표현은 방송에 당하면 안 되죠. 정말 근질근질하다. 자, 아무튼 그래서 단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위가 중요한데 하이퍼메시를 여러분들이 배울 때 하이퍼메시 강사분이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하이퍼메시는요 무차원이에요. 무차원이에요. 100짜리 여러분의 CAD상에서 100mm 모델을 만들어 왔어요. 하이퍼메시에서 불러오잖아요. 얘 그냥 100이에요. 100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단위가 오는데 어떻게 계산합니까? 단위를 솔버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솔버에 들어가는 인풋의 값으로 우리가 정의가 가능해요. 어디서 정의할까요? 대표적으로 머티리얼 카드 있죠. 탄성계수 집어넣죠. 밀도 집어넣죠. 화성비는 원래 무차원이니까. 그 다음 프로포트 두께 집어넣죠. 거기에 집어넣은 값을 토대로 얘가 인식을 하고 수치를 토해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탄성계선 메가파스칼로 넣었다. 그러면은 요런 단위로 계산을 들어가겠죠. 요렇게 단위를 이렇게 밀도랑 맞춰주게 넣게 되면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주로 많이 구조 해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아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질량은 톤을 많이 사용하고요. 길이는 밀리미터. 탄성계선은 메가파스칼, 그리고 덴스티는 톤 퍼 밀리미터 세제곱, 그 다음에 뉴턴, 응력은 메가파스칼 단위로. 요 단위가 요 단위가 다를 수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 시간은 세컨드로. 요렇게 많이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선형, 비선형 구조에서, 임플리시스를 푸는 구조에서 이겼습니다. 이해 되셨죠? 네. 중요한 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나중에 또 질문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아프 파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가장 디폴트로 나오는 아프 파일이 뭐다?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확장자 명이 .out이라고 된 파일이 있을 거예요. 얘는 ASCII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SCII 타입. 이제 ASCII라고 하고 ASC2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스키 타입이라는 것도 파일을 열었을 때 우리가 노트패드든지 워드패드라든지 노트장을 통해서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웃풋 파일에 어떤 정보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H3D 같은 경우에 바이너리 타입이에요. 우리가 얘를 메모장 열어도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열어도 없어요. 뭔가 다 널 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저 H3D 파일이 나오는데 H3D 파일 가지고 저희가 결과를 어디서 보냐. 하이퍼뷰에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응력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거 그려볼 거예요, 저희가. 그 외에도요, OP2라는 확장자, RES라는 확장자, PCH라는 확장자, STATE, HTML 이런 식으로 결과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 OP2, RES, PCH 같은 경우는 H3D 같은 이런 결과 파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TATE라는 것은 뭐냐면요. 얘가 잡을 돌아가면서, 인풋 파일이 솔버를 통해서 잡을 돌아가면서, 그 솔버 사용된 머신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머신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한 이런 이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력들이 여기 스테이트 확장자라는 파일 안에 담겨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 MVW 파일이라는 것도 생성이 돼요. MVW 파일은 뭐냐면 하이퍼뷰, 하이퍼워스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요, 제 메인 저장 파일이 MVW 파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즉, 이 MVW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요, 해석 타입에 따라서요, 해석 타입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얘가 해당 H3D 모델을 불러와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도 보여주는 이런 캣 디폴트 셋업된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도 얘가 이렇게 토출해냅니다. 이 파일도요. 이건 해석 타입마다 달라요. 최적화에서 같은 경우에는 MVW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얘가 최적화가 어떻게 진행된지에 대한 커브를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자, 그 H3D, 뭐, OP2, PCH는 파일들이 쭉 있으면 되는 파일들인데, 이 파일들이 각각 어떤 결과들을 포함할 수 있느냐에 대한 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의 여러분들 오늘 예제 시간에는 거의 H3D, 저도 거의 H3D를 활용합니다. H3D 파일 가지고 다른 결과도 다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H3D가 다른 OP2 파일이나 이런 파일들보다요, 바이너리 파일이랑 특색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습니다. 파일 용량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바로 요거죠, 요거. 얘들이 뭐냐면 얘들 다 키워드예요. 키워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글로벌 아웃풋 리퀘스트라는 명령어에서 이 해당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해당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각각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자는 거를. 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트레인을 보겠다. 그러면 글로벌 아웃풋 리퀘스트에다가 스트레인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줘야지 그 요소의 스트레인 값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키워드를 세팅을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SPC 포스를 내가 보겠다. SPC 포스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구속 조건 SPC를 사용한다 했잖아요. SPC에 걸리는 반력을 본다는 거예요, 반력을. SPC 포스를 보겠다 하는데 얘가 세팅 안된 상태에서 H3D 파일을 불러오면 어떻게 될까요? 없을 거예요, 그 정보가. 근데 글로벌 아웃풋 리퀘스트에서 SPC 포스라는 걸 이렇게 키워드로 정의를 해주면은 이 H3D 파일 안에 SPC 포스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H3D 파일을 하이퍼뷰에서 열게 되면은 해당 값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값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예. 네. 자, 좀 아웃풋 파일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아웃풋 파일은요, 먼저 기본적으로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냐면은 옵티스트럭 버전은 뭐고, 이 현재 장비에 사용된 장비가 어떤 장비이고, 이런 정보들이 먼저 가장 먼저 나와요. 이따가 제가 확인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워닝 메시지 혹은 에러 메시지가 토출하게 됩니다. 그 외에 옵션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생성된 FE 모델에 대한 정보, 절전 개수가 몇개 있고, 요소 개수가 몇개 있고, 이런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이 해석 모델이 돌아가는 데에서 메모리를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하드디스크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 여기 하드디스크라는 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풋 데이터 용량, 아웃풋 데이터 용량, 그게 아니라 얘가 계산을 할거 아니에요, 뭔가. 계산하면 얘가 스크래치 파일을 막 만들어내게 돼요. 스크래치 파일을요. 스크래치 파일을 만드는데 이 스크래치 파일에 저장되는 디스크가 따로 필요하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한 결과, 수치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각 이테레이션번호 어떻게 되는지, 바이올레이션이 났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이제 내일 최적화 교육 때 아마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겠지만, 이런 정보들을 점 아웃풋 파일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H3D 파일도요, H3D 파일도 사실 종류가 몇 가지들인데요. 거기서,
대표적인 종류는 크게 기본적으로 .h3 파일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요, 그 최적화를 했을 때 생성되는 H3D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요 부분들은 아마 내일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추가로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 DES라고 붙어있는 .h3D 파일 같은 경우는요, 그 최적화가 각 이테레이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H3D 파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opology.h3D 파일 같은 경우에 topology sensitivity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민감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H3D 파일을 이제 토출할 거고요. 그리고 요 S 뒤에 이제 샵이랑 1, 뭐 1, 2, 3, 4, 5 이렇게 번호가 붙을 텐데, 얘는 뭐냐면 최적화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 해당 서켓을, 리니어 스테이트 서켓을 가져오게 되네요. 그 해당 서켓이 적용됐을 때 최적화된 H3D 파일들, 그런 파일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건 아마 내일 여러분 수업 시간에 각각 파일들을 불러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프 파일에, 그리고 혹은 H3D 파일에 어떤 정보들이 가져가냐면요, 즉 아까 제가 키워드를 글로벌 아프를 리퀘스트 때 키워드를 저장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조 선형 해석 같은 경우에는요, 디스플레이스먼트와 스트레스는 굳이 글로벌 아웃풋 리퀘스트에서 셋업을 해주지 않더라도 디폴트로 해석을 도출하게 됩니다. 값을요. 결과 값을요. 그리고 모달 해석 같은 경우에도 아이겐 벡터 값을 기본적으로 도출하게 돼요. 이해 되셨나요? 자, 이 런 옵션이라는 것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런 옵션이라는 것은요, 이제 인풋덱을 다 만들었어요. 인풋덱을 다 만들어 서버에다 런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근데 런을 던지는데 이 런을 어떻게 던질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np를 몇 개를 쓸 건지, nd를 몇 개를 쓸 건지, 혹은 코어인으로서 쓸 건지. 자, 코어인, 코어아웃인데 코어인은 뭐냐면 순수 메모리에서 다 계산이 되게끔 하는 거. 코어아웃은 순수 메모리 외에, 실제 메모리 외에 가상 메모리 활용해서 계산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자, 그 외에 여러분도 또 반드시 또 중요하게 해주셔야 하는 게 바로 여기 체크 기능입니다. 체크 기능은 뭐냐면요, 내가 인풋덱을 만들었어요. 그냥 무작정 솔버로 돌리기 전에 이니셜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에러가 발생되는 게 없는지. 그래서 체크 기능을 통해서 아, 내가 인풋덱에 구성된 게 틀린 게 없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런을 하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런 키워드도 언제 입력하냐, 일반적으로 저희가 옵티스트럭 서버를 돌릴 때 런 매니저를 통해서 입력을 하기도 하고요. 하이퍼메시에서 바로 옵티스트럭트 런을 돌릴 때도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런 매니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먼저 저희가 이 예제를 먼저 수행을 하고 난 뒤에 런 매니저에 대해서, 런 매니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